안녕하세요.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안타역하의 요호 인사 올립니다. 전국 중고차 매물 3대 중 블랙바디는 오직 단 한 대 신형 E클래스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21년형 페이스리프트 E클래스, 2350 포매틱 AMG 라인 21년형 중고차 함께 둘러보시죠. 2350 4M AMG 라인 엔진룸입니다. 가솔린 엔진이고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하죠. 예, 배터리가 가속할 때 배터리가 좀 도와주는 예,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안타역의 요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2350 4매틱 AMG 라인입니다. 21년형으로 네. 2020년 10월 29일 날 최초 등록이 되었고요. 예, 페이스리프트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입니다. 예, 지금 막 예, 상품화 마치고 입고되었습니다. 키로수는 4000km. 네, 완전 무사고 1인 소유 보험이력 0원. 네, 뭐 용도이력 무. 뭐 시승차 이런 거 아니고요. 예, 개인이 타신 차량입니다. 신차가 8,880만원으로 네, 뭐 구형 이클이 아니라 디자인이 새로 바뀐 겁니다. 네, 여기 서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 네, 카메라 있고 네, 한번 둘러보시죠. 키 볼까요? 키 AMG 라인이기 때문에 AMG 휠이 달려있어요. 20인치 휠인가요? 이제 한번 볼까요? 245, 35, 20인치 휠이 적용되었습니다. 네, 서라운드 뷰 카메라 여기도 보이고 이렇게 보시고요. 페이스 리프트 대 차량이라 예, 대수가 몇 대 없어요. 검은색 2350 4매틱 AMG 라인 지금 전국에 매물이 예, 검은색은 없답니다. 예, 이렇게 트렁크 보실 수 있으시고 네, 이렇게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 레스고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예, 키 가지고 예, 이렇게 밑에 오시면 예, 이렇게 열립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이렇게 열리시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예, 키 레스고 적용되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예, 2350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되었습니다. 아, 이 공간이 뭐 선루프 다른 거 확 티나네요. 아, 나 선루프 있어. 뭐 이렇게. 예, 티 확 나게 돼 있답니다. 아,
V쿨 S클래스에서 많이 쓰는 거죠. 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반사되는 미러 되는 요 좀 고가의 썬팅이 적용되었습니다. 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드도 아니고 요 이게 새로 나온 트림. 이렇게 부메스터 오디오 적용되었고요. 뒷자리 열선 있고 발판에 AMG 라인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 시트도 스포츠 시트가 적용되었어요. 뒤에 공조기 조절하실 수 있는 게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 되어 있고 2350은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헤드라인도 블랙 헤드라인이 천정 요렇게 다 블랙으로 좀 깔끔하죠. 블랙 헤드라인이 적용되었고 이렇게 핸들 디컷 핸들 디컷 핸들 적용되어 있고 AMG 라인이라 디컷 핸들 뭐 앰비언트 라이트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 스포츠 시트 12.3인치 내비게이션 12.3인치 와이드 코픽이라고 하죠. 계기판 12.3인치 센터패시아 12.3인치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에서 이제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AMG 라인입니다.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열선 시트, 부메스터 오디오 소리 좋죠. 사이드 미러 뭐 이렇게 돼 있고 스포츠 시트 이렇게 안 이게 쫙 어깨를 허리를 쫙 잡아주겠어요. 스포츠 시트 적용돼 있고 12.3인치가 두 개가 나란히 쭉 이렇게 와이드 코피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와 볼까요? 페달도 스포츠 페달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번 보겠습니다. 패들 시프트 적용되어 있고 이게 다 터치예요. 터치 터치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하이패스는 이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를 넣어주세요. 하이패스 블랙박스는 여기 벤츠 블랙박스 적용되어 있고 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 지금 터치 부분이 많이 더 구형 모델에 비해서 더 좀 잘 마무리 되어 있네요. 키는 뭐 예전 배치키 똑같고 설명서 이렇게 뭐 이렇게 보증서 이렇게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 디컷 핸들이 이쁘네요. 디컷 핸들이 디컷 핸들이 이쁘고 지금 현재 주행 거리가 4,095km 입니다 한 4개월 정도 됐고 신차가 8,880만원 HUD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 계기판을 여기서 트림 모드에서 눌러서 이게 다 터치예요. 터치 터치 소리 들리시나요? 터치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저 HUD 모드도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고 트림 모드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계기판에서 내비게이션 모드 이렇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여기는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조작 버튼 여기는 계기판이죠. 계기판 조작 이것도 다 터치예요.
터치 스타일 누르기도 되고 누르는 것도 되고 터치도 되고 예, 이 두 개 다 되네요. 예. 내비게이션 오케이. 네, 내비게이션 모드 되고 어라운드 뷰, 서라운드 뷰 뭐 이렇게 모니터가 장착돼서 예,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화면으로 보실 수 있어요. 핸들 틀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주행을 하면 네, 이렇게 어라운드 뷰 모니터 장착되어 있어요. 이렇게 카드가 없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 공조기 버튼은 이제 여기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메뉴 버튼 이걸 뭐 잘 아시나 모르겠는데 메뉴 버튼을 오래 누르면 그냥 오토 모드가 돼요. 예, 자동으로 예, 이렇게 작동되는 거죠. 메뉴 버튼 오래 누르고 계시면 예, 오토 모드로 차량의 실내 상태를 쾌적하게 만들어 준답니다. 이렇게 안에 센터패시아 이렇게 USB 포트 두 개 꽂을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마감이 이게 참 재질감이 좋네요. 예. 손으로 닿는 느낌이 정말 나무, 예, 우드에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드를. 네, 서라운드 뷰 모니터, 예,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걸 다, 예,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아주 편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이내믹 모드, 네, 여기 인비주얼 네,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네, 컴포트 이렇게 네, 음행 모드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오토 엔스타 라운드 뷰 뭐 네, 주차 감지 센서 뭐 이렇게 전원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스마트폰 충전할 수 있게 이 안에 무선 충전 스마트폰 있고 네 이렇게 계기판도 취향에 맞게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스포츠 모드가 제일 낫네요. 클래식 모드보다 스포츠 모드 네. 이렇게 한번 부진을 한번 해보고 주행을 한번 살짝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지하 5층 주차장입니다. 이 차량의 이제 특이한 점은 마일드 하이브리드예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게 뭐냐? 등록증에 보시면 휘발유 전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연료가 예, 이렇게 가속할 때. 배터리까지 도와주며 가속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연비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가솔린 모델이지만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적용된 E350 4MATIC AMG 라인입니다. 주행감 좋네요. 예, D컷 핸들이 감싸주는 게 느낌이 아주 좋아요. 디컷 핸들. 네, 가보겠습니다. 조용하고 출력도 괜찮고 EQ 이렇게 써 있죠. 예, 파워 EQ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요 공간이에요.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타요 예요 였습니다.